여러분 깍꿍 아주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전 직장 드림웍스로부터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 조각상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작업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만 감독이 주는 선물이에요. 사실 저는 드림웍스를 간둔 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었는데요. 제가 이 캐릭터를 모델링 했거든요. 제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에서 물개 가족들 등등 여러 캐릭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의 전 동료들이 고맙게도 이 캐릭터를 만든 애가 드림웍스에서 18년이나 일했었고 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고 드림웍스에 말해가지고 저의 크레딧을 확인하고 저한테 전달해 주라고 그러면서 줬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에 저장. 저는 이번 2022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어느 날 문득 정신 들어보니 벌써 가을이에요. 제가 사실 여러분께 보여주고픈 영상들이 아주 많은데 아직은 시간이 나질 않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물, 소금, 밀가루로만 만드는 치아바타, 베이글, 식빵, 모닝빵, 천연 발효 중 만드는 법 등등을 그나마 시판용보다는 건강한 빵을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고 맛도 최고라서요. 꼭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거든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저는 지난 1월에 디즈니에 입사한 이후로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디즈니 동료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정말 과할 정도로 엄청난 평가도 받고요. 환장해주고 정말 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전에 디즈니에서도 첫 크루티를 받았습니다. 좋은 퀄러티는 아니지만 미국 회사들은 어떤 영화든지 참여 직원들에게만 크루티를 선물해 주는데 이것이 제가 디즈니에서 받은 첫 크루티입니다. 이번 11월 23일 개봉하는 스트레인지 월드의 크루티입니다요. 아주 대박 멋진 애니메이션 영화이니 시간 되시면 영화관 가셔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제 바람이겠지만 저의 버킷 리스트 중에 아카데미 상 받기가 있는데 아마도 2023년 아카데미에서는 그 꿈을 이룰 것 같은 확신이 드는 대박 작품입니다. 제가 설명란에 예고편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들 보셔요. 어느 직원의 실수인지 크루티가 두 개가 배달이 되어 왔어요. 정말 기분이 띵오와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갑절의 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혹시 아카데미 이거나? 사실 드림웍스 있을 때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 축하 광고에 쓰려고 오스카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에서는 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사실은 올해는 제가 작업에 참여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개봉되는 해입니다. 저의 드림웍스 마지막 영화 장하시는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도 12월 21일 날 개봉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백가이즈가 개봉됐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오스카상 수상 한번 가자잉.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